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투자가 MTN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진솔한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인공 이상로 전문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기념으로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시청률 네. 1위 우리 투자자분들께 뭐 기념으로 네. 뭐라도 드립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님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대표이사님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자, 저희가 시청률 1위 했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는 오늘 특별히 유망주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으로 7% 유망주 드리기로 저희 작정했거든요. 불시에 나갑니다. 방송 시간 길지 않아요. 18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시황부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00선 터치하면서 네. 오늘도 기대감 가져가도 될까 싶었는데 아유, 네. 오늘 하락 크더라고요. 네. 안신랭크가 딱 그 인간 지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요? 네. 안신랭크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죠? 너무해요. 빨리 시황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어제 뽑아내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동시호가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역전되는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말 그대로 전일 같은 경우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 자체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오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포지션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염두에 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이런 횡보성은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여기서 갑작스럽게 뭐 크게 하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조금 열어놓으셔야 되는 자리는 한 이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돼요. 그 밑에 보면 한 2150, 214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의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다음 주는 개별주 장세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오후장까지 잘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왔네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 더블체크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늘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들을 새빨간 투자가 다시 한번 끄집어와서 저희 관점에서 재해석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TK케미칼 우리 예전에 이거 네. 얘기를 해갖고 고가 기준으로 89%까지 수익 냈는데 이 종목가 지금 추천하네요. 뭐 그리고 다른 종목 에클론, 현대상사, 네.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 올라왔는데 뭐 골라볼까요? 네. 뭐 일단 뭐 이분도 그 전부터 또 추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우리 맞죠? 항상 스판덱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긍정적이고 오늘 여기서 조금 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제가 먼저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뭐 탄탄한 라인업이다라고 했는데 드라마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없는데 그냥 네. 숫자에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올해 31편 라인업 예정돼 있어서 목표 주가 10만 원 설정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W증권방송 저격 들어가나요? 와우. 네. 와우. 뭐 와우.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은 네. 우리가 탄탄한 라인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나왔던 드라마가 두 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박보검 씨 주연의 남자친구. 두 번째는 이제 현빈 씨 주연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딱히 흥행됐을까 싶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흥행을 못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더 수정을 좀 해드리면 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이제 대주주에 대한 매도 물량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여기 요 자리 보이시죠? 고가 권역에서 대주주에 대한 매도가 한번 이루어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때가 또 타이밍이 뭐냐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의 드라마를 방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드라마를 끝났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제2 콘텐츠리가 될 확률이 높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드라마가 흥행하지 못했지만 흥행이라는 것은 결국 시청자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흥행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매도를 했던 자리, 이런 자리 자체에는 상당한 저항권이 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도 지금 자리부터 해서 여기 10만 원 위로, 10만 5천 원, 11만 원까지는 한번 오버슈팅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 10만 원 이상까지 거의 의견 일치 네. 주셨는데 뭐 한 사람의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는 투자 포인트로 다시 정리 도와드리죠. 오늘 오전에는 어떤 전문가가 어떤 종목 추천을 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체크 들어갈게요. 이노매트리, BH, 녹십자, 한샘 종목 들어왔는데 네. 이거는 오늘 장중에 5%까지 하락했고요. 녹십자는 네. 추천하자마자 빠졌어요. 뭐 이런 걸 추천하나요? 와우, 참. 한샘만 그래도 강세 기록하고 근데 있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녹십자, 여기. 이를 또 계속 제가 S증권 방송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녹십자 제가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조 클럽을 뭐 돌입한 것은 잘했는데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왔습니다. 약 44% 감소했는데 네. 이 전문가는 올해 실적 터널런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목표 주가 18만 원, 손절가 12만 원 설정을 했는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뭐 근거 있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본인의 또 의견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목표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떠나가지고 이제 피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검찰 조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횡령, 배임. 네, 맞습니다. 횡령, 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근데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요게 지금 2월 12일자 기사로 봤을 때 공정위에서 담합 의혹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녹십자에 대한 조사 착수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면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사실상 제외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자회사들 많죠. 그래서 연결된 관계사들 많은데 그 관계사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사실 이게 지주사지만 지금 현재 실적도 좋지 않고 말 그대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보다는 공정위 조사가 제가 볼 때는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주가. 그래서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녹십자 보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뭐 조정을 해야 되나? 이거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자, 이게 지금 이분이 차트를 조금 보셨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바닥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돌파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주봉상에서 보면 티가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 요거 캔들을 자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첫 번째 꼭지가 잡히죠. 그리고 두 번째 꼭지 잡히고 세 번째 꼭지 잡히고요. 네 번째 꼭지 잡히고 여기서 갭으로 뜨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런 자리 자체에 대한 저항을 지금 돌파 갭이 형성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셔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안에 공정위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뉴스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가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기업은 과감하게 배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찾기 힘들던데 탈탈 털어서 좀 조사를 해오신 것 같아요. 티가 나고요. 이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네. 녹십자보다 녹십자 셀 유망주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8만 원 가기 전까지는 좀 자제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투자자들 대신해서요. 8만 원 갈 수 있겠죠? 네. 앞서서 뭐 좋은 질문인데요. 자, 이 녹십자 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여기 이제 하단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고 지금 이제 밟고 넘어가거든요.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공정위 조사 착수와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요번에 녹십자에서 터진 게 혈액에 대한 담합 의혹입니다. 그러면 지금 녹십자세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관련이거든요. 그러면 주제 자체가 조금 다르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녹십자세이 중요한 것은 임상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발표될까?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도 주가는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세는 고, 녹십자는 외풍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빠르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녹십자 봤으니까 BH, 한샘, 이노메트리 남았는데 뭐 볼까요? 괜찮아요. 한샘 보죠, 자신 있게 한샘. 하세요. 한샘 고르셨고요. 저희 함께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B2C 강자라고 했는데 가구업체 1위 기업 맞죠. 한샘 성장 동력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 9만 원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기세면 목표가 9만 원 금방 달성할 것 같아요. 주가 보시고 오셨죠? 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에 또 하필이면 또 S증권 방송했는데 국장님 보고 계시죠?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샘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한샘 많이 쓰세요? 한샘 뭐 가구 괜찮아서 맞죠. 합리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도. 그러면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은 여기서 나오지만 이제 비즈니스 투 컨슈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B2B, B2C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 그래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점으로 이루어지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의 주가는 조금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47,150원까지 빠졌다가 여기에서 이제 예쁘다. 반등 나오는데요. 자, 요런 거를 우리 안신의 정말 인간 지표 같아요. 왜 그러세요? 이게 예쁘다고 딱 이렇게 생겨있고. 아, 저는 이런 것이 제일 겁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정별에서 이제 초입에서 넘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격이 벌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하기 어렵죠. 사실 지금 요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크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만 7천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47,150원까지 빠진 거예요. 진짜. 그러면 지금 실적 자체도 안 좋아졌고 그렇고 이제 빠진 게 된 거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실적이 꾸준히 감소해오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빠졌는데에 대한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포텐셜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저평가 메리트.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평가라고 하면 우리가 PR 밴드로 어느 정도는 뭐 20배라든지 10배 안에 들어가줘야지만 유통업종이 저평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한 34배 정도 돼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한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에서 따라가지고 5일선 매매하기엔 상당히 어렵다. 지금 요거 리스크 관리 안 돼요. 손절가 잡으면 요 밑에까지 여기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73,000원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요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또 다른 종목군. 저는 개인적으로 한샘보다 이케아가 낫더라고요. 네네. 네, 한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7% 유망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죠? 자, 오늘 좀 특별히 해서 우리 한 종목 골라 왔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가온미디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 네네.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요게 이제 KT와 상당한 협력 관계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KT에 보면 셋톱박스가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셋톱박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우리에게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야, 셋톱박스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올리느냐. 그죠? 못 올립니다. 네, 맞아요. 못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무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이 기업이 최근에 2018년 11월 달에 새롭게 개발했던 부분이 뭐냐면 와이파이 6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5G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 자체를 이 가온미디어가 개발을 해냈고 그 부분 자체에서의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받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주봉 보겠습니다. 앞에서 고가 권역으로 15,650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셋톱박스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수출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졌던 게 이제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에 정상화가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자리부터는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KT와의 상당한 협력 관계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와이파이 6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 왜 빠지기 힘들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파이 6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한번 가온 미디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로 전문가를 즉석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강연회도 있거든요. 소개 도와드리죠. 네. 메가 트렌드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2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요. 02077-6234번으로 예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가면 뭐 네. 휴지, 세제, 샴푸 주시나요? 아, 왜 그러세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려고요. 요즘 트렌드를 못 쫓아가시네요. 그럼 종목 오시면, 드실 거예요? 아니, 오시면 제가 트렌드를 가르쳐드려요. 아. 자, 오셔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하게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앞에서 가온미디어 제 매수가는 말씀 안 드렸는데 8,530원에서 8,580원, 그 손절가는 하단에 8,12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네네. 7% 유망주도 주는데 굳이 뭐 종목도 안 주신다고 하고 강연회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안 드린다고 했나요? 아, 비밀병기를 네네, 그럼 맞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항상 거기는 마지막 조커가 있죠. 아... 네, 그거를 그날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와, KTX 광명역 대회의실로 가셔서 비밀병기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로 전문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잘 충전하시고 저희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